안녕하세요, 블리스입니다. 오늘은 하체 운동할 거예요. 저번에 푸쉬데이 영상 반응이 좀 좋아서 오늘도 하체 운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팁들, 그리고 제가 하는 훈련 뭐 방법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체 운동을 시작해볼게요. 지금이 사실 한 9시 반쯤 됐어요, 저녁. 그래서 조금 늦었는데 일을 하다 와서 몸이 굉장히 뻣뻣해요. 항상 하체 운동 전에는 충분한 웜업을 하지 않으면 다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분 정도 트레드밀이나 가볍게 유산소 운동을 하고 유산소를 진행하도록 할게요. 저는 이걸로 유산소를 10분 하고 워밍업을, 몸 스트레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러닝머신으로, 아니 스테어마스터로 그 웜업을 조금 했고 이제 본격적인 스트레칭을 할 거예요. 저는 보통 스트레칭은 밴드로 하는데, 이 스트레칭을 밴드로 하는 이유는 동적 스트레칭과 정적 스트레칭을 조금 섞어서 할 건데, 그걸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제 밴드를 이렇게 스트레칭할 때 걸어주고 하는데, 이 힙이 소켓 구조라서 이렇게 소켓 구조거든요. 근데 밴드가 들어가면 이 소켓을 이렇게 조금 더 벌려줘요. 그래서 조금 더 움직이기 편하게끔 이 밴드가 만들어주거든요. 그래서 훨씬 더 가동성을 이거 확보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밴드를 걸어놓고 스트레칭을 하면 훨씬 더 빠른 효과로 몸이 풀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방법을 사용해서 항상 스트레칭을 해주고 있고, 자, 여러분 이제 동적 스트레칭이 끝났고 본격적인 운동이 들어갈 건데, 저는 오늘 스쿼트 할 거예요. 스쿼트 첫 운동을 할 건데, 보통 이제 스쿼트를 첫 운동을 하기 전에 맨몸 스쿼트 비슷하게 밴드를 걸어놓고 밴드의 도움을 받아서 스쿼트를 50개를 항상 진행하고 시작하는 편입니다. 밴드 스쿼트 50개, 밴드 데드리프트 20개 이렇게 하고 본 운동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밴드 스쿼트를 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아까 전에 스트레칭이 제대로 됐나 확인을 하기 위해서 밴드 스트레칭을, 밴드 스쿼트를 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앉아보고, 뭐 스트레칭 잘 됐군, 안 된 부분 있으면, 아, 이 부분 나중에 좀 더 풀어야겠다, 이렇게 확인하는 차원에서 밴드 스쿼트를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 패턴에 익숙해지는 거예요. 제가 뭐 계속 서 있는 패턴은 익숙하지, 이렇게 쭈그려 앉는 패턴은 오늘 처음 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 패턴이 몸에 어색하기 때문에, 아, 너 쭈그려 앉는 거에 조금 더 익숙해져, 라고 이렇게 제 몸한테 신호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밴드 스쿼트를 통해서 조금 더 자연스럽게, 아, 이렇게 앉는 동작이 나한테 굉장히 자연스럽구나, 이렇게 인식을 시켜주는 동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50개를 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밴드 데드리프트 역시도 똑같은 이유 때문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밴드 데드리프트는 등근의 활성화를 굉장히 많이 시켜주는 동작이라서 이거는 필수적으로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스트레칭이 끝나고 나면 이제 하체 스트레칭은 다 끝났어요. 스쿼트 하는 날 상체 스트레칭 한 개만 하라면 저는 이거 할 것 같아요. 밴드를 이렇게 걸어놓고 손을 건 다음에 이렇게 돌려주는 거죠. 이렇게 되면 여기 상두부터 복매근까지 등이 쭉 스트레칭이 되면서 뭔가 승모근도가 스트레칭이 되고 상체 전반적으로 이렇게 좀 많이 이렇게 늘려준 동작입니다. 이 광배근이 스트레칭이 돼야 스쿼트 할 때 가슴이 열리거든요. 아니면 다 허리가 열리기 때문에 이 동작을 통해서 광배근 스트레칭을 좀 충분히 해줘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스쿼트 할 때는 상체 스트레칭이 필수적입니다. 상체 스트레칭 하고 스쿼트 하는 거랑 안 하고 하는 거랑 굉장히 차이가 나실 겁니다. 사람마다 이 무릎 보호대 끼는 타이밍이 다르거든요. 저도 옛날에는 본 세트 들어갈 때만 무릎 보호대를 꼈었는데, 요즘은 그냥 항상 운동 시작하는 순간부터 끼는 것 같아요. 그렇게 무릎 보호대에 의존하는 느낌이 아니라 그냥 약간 보호하는 느낌으로 끼는 거라서 뭐 무릎 보호대를 낀다고 해서 증량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애초에 이거를 끼고 시작하는 게 그냥 따뜻하고 좋다는 느낌으로 끼고 있습니다. 스트레칭 하나 빼먹었는데, 발목 스트레칭 안 했어요. 발목 스트레칭은 스쿼트 할 때 필수적입니다. 그 사람들이 제 하이바 스쿼트 하는 걸 보면서, 야, 하이바 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상체 각도를 유지할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사실 그 비결 중에 하나는 발목이 유연해야 됩니다. 발목이 유연하면 자동적으로 상체하기 서있고 서있다는 말은 더 유지하기 쉽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항상 발목 스트레칭을 필수적으로 스쿼트 할 때 하고 하시면 상체가 안 죽고 꼿꼿이 서 있습니다. 저는 딱 스트레칭 이거 하나밖에 안 해요. 그냥 이렇게 잡고 제가 많이 영상에서도 많이 보여드리는 스트레칭인데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바벨로 발목을 앞으로 지그시 눌러줍니다. 발목 스트레칭을 하고 스쿼트 하는 거랑 그냥 스쿼트 하는 거랑 엄청 차이가 나거든요, 진짜로. 요거는 한번 꼭 해보십시오. 어쩌면 그 발목이 뻣뻣하신 분들은 이렇게 앉기가 힘들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저도 처음에 이게 힘들었는데 지금은 좀 편해요. 이게 하면 할수록 느는 거라서 꾸준히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워밍업 할 때는 항상 이렇게 힙서클 끼고 운동하면 그 엉덩이가 항상 활성화가 되거든요. 이런 걸 끼고 이제 스쿼트에 들어가기 전 마지막 계속 워밍업만 하는 것 같은데 그럼 마지막 바벨 컴플렉스를 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벨 컴플렉스를 할 때는 몸이 잘 풀렸는지 확인을 꼭 해줘야 됩니다. 드디어 스쿼트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스쿼트의 처음은 60kg, 20개입니다. 요걸 해야 이제 진짜 스쿼트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스쿼트 첫 번째 세트 끝났습니다. 140kg로 10개. 아, 오늘은 근비대 훈련하는 날이라서 10개씩 하고 있고 사실은 제가 지금 디로드 기간이에요. 쉬는 주라서 최대한 가볍게 하고 있습니다. 총 3세트 할 예정이고 스쿼트 3세트 끝나고 다른 운동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로 스쿼트는 끝내도록 하고 이제 다리 운동하러 가보겠습니다. 스쿼트는 약간 스쿼트는 항상 목표 위주로 그러니까 제가 설정한 무게를 맞춘다는 생각으로 진행해주는 운동이고 이제 나머지 운동들은 다리에 진짜 근비대를 위해서 굵고 강한 다리를 위해서 운동하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